홀로 떠나는 여행의 필수 아이템 위드반디. 위드반디는 컴팩트해서 휴대가 쉽습니다. 불빛이 없는 정전이나 조난 상황에서 케이스의 야광 스티커를 통해 신속하게 제품을 발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생활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위드반디에는 지진이나 조난을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1에서 3일 이내의 생존과 구호 요청이 가능한 8가지 종류의 내부용품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케이스를 돌려서 열어보면 램프, 우비, 그리고 블루투스 트래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램프는 응급 상황 시 버튼을 내려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고 야광 스틱의 수명이 다 된 후 시야 확보용으로 사용합니다. 우비는 겉옷 안쪽에 착용하여 저체온증을 예방합니다. 블루투스 트래커의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눌러 켭니다. 어플에서 기기를 등록하면 귀중품 도난을 예방하고 아이나 치매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쪽 케이스에는 알코올솜, 설탕, 인공눈물, 야광스틱, 호루라기, 그리고 IC카드가 있습니다. 알코올솜은 가벼운 찰과상 등의 소독용으로 쓰입니다. 설탕은 지속적인 구호 요청을 위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저혈당 쇼크 시에는 적은 양의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인공눈물은 먼저 알코올솜으로 손을 소독한 후 렌즈를 제거하고 인공눈물을 이용해 눈을 세척합니다. 야광 스틱은 중앙을 꺾어 흔들면 점점 더 환하게 밝혀지고 시야 확보 및 조난 장소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호루라기는 소리를 통해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낼 수 있으며 단체 산행 시 길라잡이 신호, 비상 연락 신호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성펜으로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영문으로 기입하여 허리띠, 팔목, 목걸이, 가방 입구 쪽에 부착하면 의식을 잃거나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때 국적 확인을 하여 대사관을 통해 보호자에게 연락이 취해지게 됩니다. 내용이 지워지거나 찢겨질 경우를 대비하여 어플에서 사진과 신원 정보를 등록하고 QR코드로 생성하여 IC카드에 부착해 놓는다면 구급대원이 IC카드의 QR코드를 확인하여 신속한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키다 어플은 블루투스 트래커의 연동, IC카드의 QR코드 생성, 제품 구매, 제품 활용 동영상, 사용 설명, 해외 여행지의 재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드반디와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하세요.